초록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록맘은 식물을 좋아해요. 취미생활로 15년 가까이 식물과 함께하고 있어요. 딸기, 포도, 그리고 블루베리, 이 과일나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레몬, 애플망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이 상추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특히 이 애플망고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꽃도 다양하고 예뻐서 식지식사님들께 사랑받는 매력이 넘치는 리갈 제라룸 소개하고요. 그리고 꽃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해 볼게요. 마지막 구독자 이벤트 소식까지 준비해 놓았으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리갈 제라룸은 엔젤아이즈 오렌지예요. 겨울 동안 저온 처리를 끝내고 월동을 마친 엔젤아이즈 1호 3년생이에요. 이건 2년생이고요. 작년 8월에 하트 모양으로 가지치기한 이 엔젤이 와우, 지금 5월 10일 현재 풍성하게 꽃이 피었네요. 1호가 꽃이 더 빨리 피우고 2호는 이제 피기 시작해요. 이 엔젤이를 첫눈에 반해서 제라늄을 키우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도 있구나 하고 첫눈에 보며 반한 아이예요. 오렌지색의 많은 꽃을 촘촘하게 피우는 이 엔젤이는 초록맘이 키우는 지금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에서 8월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요. 지금 1차 꽃이 풍성하게 핀 다음 꽃이 지면, 꽃이 진 꽃대만 잘라주면 아래에서 또 2차 꽃이 피어올라요. 초록맘은 보통 외목대로 많이 키우는데요. 외목대로 키울 때는 꽃피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제외하고 수시로 가을에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수형을 잘 잡을 수 있고요. 가지를 그대로 키우면 늘어지기 쉬워서 저는 짧고 굵게 수형을 잡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3년 동안 키워본 결과 1차 꽃보다 2차 꽃이 더 예쁘게 피고요. 여기저기서 피어서 꽃이 많지만 커가면서 자리를 잡으면 더 예쁘게 피니 꽃이 지면 바로바로 꽃대를 제거해 주고요. 아래의 마른 잎은 수시로 제거를 해 주세요. 제가 지난 8월에 영상 올린 게 있는데요. 그때 가지치기를 하여서 삽목한 삽수가 이렇게 컸어요. 삽목이가 모체보다 빨리 꽃이 피었고요. 삽목이라 몸집을 키울 때라 꽃을 잘라 주었는데요. 모체가 있으니 삽목한 엔젤이를 꽃을 잘라서 여러분들께 꽃 선물 드릴게요. 두 번째 꽃은 플로렐라 바이칼라예요. 꽃이 너무 예쁘죠? 이름 그대로 연 분홍과 붉은색의 투톤이 아주 예쁘게 표현된 이 꽃잎. 리갈 제라룸 중에 꽃이 활발하게 연이라면서 풍성한 꽃을 피고요. 1년 사이에 제품이 되어서 이렇게 예쁜 짓을 하네요. 작년만 해도 꽃이 많이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예쁜 꽃인지 지금 알았어요. 올해 꽃 보며 리갈 매력에 더 빠져버렸어요. 이 플로렐라 바이칼라도 외목대로 키우고 있고 가지는 좀 여리한 편이라서 바람에 쉽게 부러지기도 해요. 옆에서 늘어진 가지를 잘라서 삽목도 해 주었어요. 리갈이 또 꽃이 화려하다는 매력이 있잖아요. 초록맘의 취향을 저격하듯 리갈 중에 엔젤이만큼 매력적인 아이예요. 서로서로 다른 큰 매력이 있는 이 꽃식물들, 꽃도 키우면서 취향도 달라지지만 딱 봤을 때 끌리는 초록이를 초록맘은 키우고 있어요. 플로렐라 바이칼러도 만개한 꽃이 지면 이렇게 꽃대 아래를 커트해 주세요.
이렇게 꽃이 진 꽃대를 잘라주면 알에서 금방 또 꽃이 올라와요. 이 꽃대 자세히 볼까요? 이 위에 네, 이 꽃이 밑에서 계속 꽃대가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시든 꽃도 아래를 보면 두 개의 2차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시든 꽃을 잘라 아래 꽃대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꽃을 보면 수정이 되어서 시방을 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서로 품종이 다른 리갈 제라룸을 수술과 암술을 수정해 주면 돼요. 이 암술 이렇게 해서 콕콕 찍어서 서로 뽀뽀를 시켜주면 한 달 후에 보면 이렇게 실을 물고 있고 나중에 갈색으로 변하면 채집하여 심으면 돼요. 개인 취향이 큰 꽃을 좋아하고 화려한 꽃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 꽃 또한 이벤트 나눔에 들어갈 제라룸이에요. 이 꽃 키워보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리갈 제라룸은 아리스토 바이올렛이에요. 화려하고 보기만 해도 강렬해 보이지 않나요? 이건 작년에 야채 마켓에서 산목이로 데리고 왔어요. 리갈 제라룸은 또 색색이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앞에서 보신 플로렐라 바이칼라와 교차 수정하여서 심어서 나온 짬뽕이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리갈 제라룸을 혹시 키우신다면 서로 다른 품종을 수정하여서 새로운 리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이름표가 없어진 리갈 제라룸이에요. 앞에서 보신 플로렐라 바이칼라로 알고 키웠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꽃이 피더니 꽃의 포인트에 물등도 다르고 잎도 크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이 꽃이 이름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듯 해요. 꼭 이 이름 찾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구독자 1만 명 기념 이벤트 이야기 해볼게요. 너무너무 기다리셨죠? 이 제라룸을 같이 하고자 뿌리를 내리는 동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이 다소 늦어졌어요.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초록맘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 나눔 식물은요, 삽목 4종으로 준비하였어요. 먼저 오늘 영상에서 나온 엔젤아이즈 오렌지예요. 작년 8월에 삽목하여서 지금 풍성하게 뿌리 내렸고요. 두 번째는 플로렐라 바이칼라예요. 지금 이렇게 꽃이 핀 삽목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라룸 삽목이고요. 지금 이건 가면 바로 분갈이 할 정도로 뿌리가 풍성해요. 마지막 칼란디바예요. 일전에 쇼츠에서 꽃대 풍성하고 꽃이 진 상태에서 제가 지금 꽃대를 자르고 수영을 만드는 중이에요. 요 칼란디바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총 4개의 삽목을 4분께 나눔할 예정이에요. 다 꽃식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귀 쫑긋하시고 댓글로 초록맘 채널에서 가장 좋았던 영상을 선택하고 그 좋았던 이유를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냥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댓글은 5월 16일 금요일까지만 받고 초록맘이 직접 선정하여 당첨자는 5월 17일 금요일에 커뮤니티에 공지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여러분들께 행운이 가길 응원할게요. 그럼 오늘도 식물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